이번 19화도 살벌하고 아주 무시무시했죠. 시즌 1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펜트하우스인데요. 2회분을 남겨놓고 악역들에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사실상 모든 인물이 거의 악역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주단태, 천서진 정도면 악역 대장들이라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 한 회를 앞둔 게 아니라 아직 2회분이 남았다는 게 조금 걸리긴 한데 작가님의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펜트하우스 역시 극단적인 권선징악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경찰에게 잡혀가는 부모들의 모습으로 시작한 20화 예고였습니다. 버스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 자백을 받아냈던 로건이었는데요. 사이다도 이런 사이다가 없었죠. 시청자들의 답답했던 가슴을 뻥 뚫어준 로건이었습니다. 눈앞에서 경찰에게 연행되는 부모들을 본 아이들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아이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이다였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은별이의 전화를 받고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에서 빠져나왔던 하윤철이었는데요. 타이밍이 좋았죠. 하윤철이 나오자마자 들이닥친 경찰들이었습니다. 아마도 하윤철 하나만 살려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혼자서 빠져나간 하윤철은 어떤 상황을 만들게 될까요? 일단 엄마가 경찰에게 연행되는 모습을 본 은별이가 극도로 불안해했을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은별이에게로 달려간 하윤철이겠죠. 분명 아빠를 만나 어느 정도 안심을 했을 은별이었을 텐데 예고편에서 은별이의 상태는 많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은별이의 이름을 외치며 정신이 나가버린 듯한 천서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천서진 앞에는 곤히 잠든 듯 누워있는 은별이가 있었죠. 난리난 천서진의 모습을 보니 잠을 자고 있는 은별이로 보이진 않는데요. 아마도 녀석이 안 좋은 선택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죽지 않고 시도로 그칠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있습니다. 시도로만 끝이 났던 진짜 마지막인 은별이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마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점점 괴물이 되어가던 은별이었는데 버스 사건 이후로는 부모까지 멀리하며 완전 혼자가 된 은별이었죠.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제 정신도 온전치 못할 것만 같은 상황인데 자신이 청하예고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인 엄마 천서진의 조작 사건이 터지며 학교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미움받을 상황에까지 놓였죠. 거기다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엄마의 모습까지 봤으니 은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죠. 물론 이 정도만 돼도 이미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쳐있는 은별이가 충분히 좋지 않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상할 수 있지만 아마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은 작가님입니다. 뭔가 하나가 더 터질 것만 같은 느낌인데 아빠 하윤철에게 이때까지의 천서진의 만행에 대해 전해들었거나 할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무언가를 알게 됐거나 그 정도의 큰 사건이 하나 더 터졌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을 은별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냥 뇌피셜일 뿐이지만 은별이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면 개인적인 바람으론 다시 건강한 모습을 되찾는 은별이의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천서진은 반대입니다. 은별이 앞에 있는 걸 보니 권력, 재력을 쏟아부어서 빠져나온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천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마지막이 아닌 천서진으로 드라마가 끝난다면 왠지 앞으로 드라마 시청하기가 두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천벌 중에 천벌을 받길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학교 친구들에게 미움받을 대상이 은별이 하나뿐만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 아이들의 만행이, 그 부모들의 만행이 학교에 소문으로 다 퍼진 모양인데 점점 아이들에게 불행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천서진, 하은별 사건 이후로 복수에 불을 붙일 로나일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남은 2회 동안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 아이들인데 그들의 사이에서 난감할 석훈이가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로나의 복수 대상에 쌍둥이 동생인 석경이가 포함되어 있다면 오빠인 석훈이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앞으로 로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지, 아마도 시즌 1을 넘어 2까지 이어지며 부모들 못지않게 복잡해질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올 것만 같은데 정신 똑바로 안 차린 채로 시청한다면 진짜로 정신치료를 받아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친구들에게 쓰레기 테러를 받은 애들이 누군지 영상이 너무 빨리 흐릿하게 지나가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석경, 제니, 민혁 정도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은별이가
다른 장면에서 무사한 모습으로 나타나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친구들이 짓궂은 장난에 당하는 상황을 목격한 석훈이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그냥 그들 옆을 지나가 버릴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석경이 때문에 지켜주려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심수련을 찾아가 두 손 싹싹 용서를 비는 모습에 오윤희가 나왔는데요. 너도 자식 잃은 슬픔이 뭔지 겪어봐야지 라고 말하는 심수련을 보니 아마도 용서가 받아들여지긴 힘들어 보이죠. 당연 그럴 것 같아 보이는데요. 로나가 위험해지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언니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칼을 잡는 오윤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점점 빌런 대장이 되어가는 오윤희인데 순수하고 착하기만 했던 오윤희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어 아쉬운 마음입니다. 주단태에게 심수련을 죽여달라 말하는 사람이 오윤희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아마 다음 시즌이 진행되면서 더 심해질 걸로 예상되죠. 주단태조차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나를 위한다 말하며 행하는 지금의 행동들이 로나가 절대 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을 오윤희일 것 같은데 정상에 로나를 올려놓고 처참한 마지막을 선택하려 하는지 아니면 그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로나를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바보 같은 사람인지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안타까운 인물이네요. 수련에게 비행기 티켓을 전달하고 올 때까지 기다릴 거라 말하는 로건을 보니 수련을 남기고 먼저 미국으로 돌아갈 로건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혜인이 때문이겠죠. 헤라펠리스 부모들을 고소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생각했을 로건이고 이제 복수도 끝났으니 미국으로 넘어가 혜인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말했겠지만 왠지 아직 남아서 해야 할 게 더 있다 말했을 법한 수련이죠. 주단태와 오윤희를 박살내기 위해 또 다른 계획을 세웠을 것 같은 수련인데 로건이 없는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진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천서진을 찾아간 심수련인데요. 심수련이 어떤 펀치를 날렸는지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어디 해봐 끝까지 가보자 말하는 천서진이었습니다. 심수련이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는 건진 알 수 없지만 규모가 작아 보이진 않는데요. 시즌1의 마지막이 더욱 기대되네요.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천서진에게서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은데 일주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긴 시간이고 나이 한 살을 더 먹고 나서 보게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기대되는 20화죠. 틈틈이 여러분과 함께 내피셜도 만들고 소통도 하며 즐겁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는 다음 주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르면 내일, 늦으면 내년에 찾아뵙겠습니다. 2020년 차국장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